안녕하세요, 서비입니다. 이번에는 가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샘플을 하나 준비했는데, 이 가방입니다. 이 가방. 이 가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루이비통에서 나온 가방이고요. 그 모델명이 트렌드라고 출시되었던 가방입니다.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 가방은 제 가방은 아니고요. 저 오시는 분의 가방인데, 몇년 전에 구매를 하시고 나서 뭐 거진 뭐안 쓰셨다고 하셔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찍게 되었는데, 지금 모노그램 캔버스, 이 부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. 이거는 뭐, 가죽도 아니니까, 뭐, 인조가죽이죠. 이 스트랩 부분에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긴 스트랩이 있는데, 유달리 조금 이상한 부위가 있죠? 이 부분. 이렇게. 지금 이제 주름이 좀 많이 져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, 이 부위의 주름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겁니다. 이건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, 이거는 이 정도 금액을 받고 하는 정도였으면 이 부위를 쓰면 안 됐었어요. 이게 사용자가 써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 거죠. 소가죽을 보면 이 부위마다 그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. 이거는 인조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균일하지 않거든요. 어떤 부위는 쫀쫀하고 치밀하고 이제 그 면이 고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위 같은 경우는 그 부위가 조직이 치밀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부위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가죽의 원래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 부위도 동일해야 됩니다. 그런데 그렇진 않거든요. 이렇게 휘었을 때 보면은 주름이 거의 없죠. 안쪽에서 잔주름은 잠깐 생길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이쪽이 다 들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이렇게. 특히나 그 벨리, 배쪽 부분을 가지고 만들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. 배쪽 전체가 아니라 배 가운데가 아니라 다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 쪽. 이제 뭐 어쨌든 소가죽 같은 경우는 도축을 하고 나서 이 가죽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. 그 부위 중에서 배 부분에 다리 쪽, 다리 안쪽 부분, 그쪽 부분을 가지고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 부분 자체가 원래 조직이 치밀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들뜨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가죽을 준비했는데, 네, 지금 이 가죽을 보시면 이거는 슈렁큰 가죽이고요. 슈렁큰 가죽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, 이거는 참고로 제가 조금 쓴 가죽이에요. 쓴 가죽이고, 원래 이쪽이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, 이 송아지 가죽 전체를 절반으로 갈라서 절반을 구매했던 거고, 이쪽에 뭔가 이제 목주름 같은 게 있죠. 이쪽이 목쪽입니다. 목 부분이고, 이쪽 부분 보면은 이쪽이 앞다리 쪽이에요. 그리고 이게 배, 그리고 이쪽. 이쪽이 뒷다리 쪽이거든요. 뒷다리, 그리고 엉덩이 쪽. 여기가 이제 등, 엉덩이 이제 넘어가는 쪽이겠죠. 그런데 지금 부위를 보시면 뭔가 무늬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. 이 슈렁큰 가죽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수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부위마다 치밀한 정도가 다른 게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제일 고른 쪽, 이런 슈렁큰 가죽, 제일 내추럴하게 수축을 시켜서 만든 가죽 같은 경우는 이 엉덩이, 이 등, 이쪽 부위가 제일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일 고르고 무늬도 균일하고 제일 쫀쫀하고 치밀하고 그런 부위들.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쪽, 이 앞다리 쪽, 이쪽 부분과 이 뒷다리 쪽, 이 부분은 무늬 자체가 뭔가 엄청 크고 힘이 없습니다. 이쪽 부분은. 다른 부분,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쫀쫀한 정도가 다르거든요.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사람으로 치면은 뭐제 겨드랑이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, 다른 부위 대비 이 겨드랑이 쪽이 주름이 많이 지기 때문에 이 치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. 그런 부위들. 자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위 같은 경우는 그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쪽하고도 똑같아요. 이 부위나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치밀도가 떨어집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, 지금 이 부분, 이 부위만 유독 이렇게 들뜨잖아요. 다른 부위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부위는 아마 이쪽 부위를 어느 정도 포함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만약에 이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. 만약에 이 등쪽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부위처럼 이렇게 했을 때도 주름이 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위는 이런 배 쪽에서도 약간 다리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름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
제가 다른 가죽도 한번 같이 그냥 샘플 삼아서 보여드리면, 이거는 조금 더큰 가죽이에요. 큰 가죽인데, 이거는 저기까지 쭉다 있죠? 이거는 큰 가죽이고, 이쪽이 배, 이게 뒷다리 쪽입니다. 이쪽은 제가 써서 그러는데, 이쪽이 이제 엉덩이, 이쪽인데,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등, 엉덩이 쪽, 그리고 숄더, 이쪽까지 해가지고, 여기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쪽, 벨리라고 하는데, 이 벨리 쪽 중에서도 이런 뒷다리 쪽, 이쪽 부위가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. 이쪽은 확실히 균일하고 침입도도 있어 보이는데, 이쪽은 뭔가 이게 균일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 부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. 물론 모든 가죽이 그런 건 아니에요. 가죽의 제조 방법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부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, 특히나 이렇게 계속 이제 움직이는 부위들, 그런 부위들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그 부분이 나중에 들뜨거나 주름이 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첫 번째는 제작하는 입장에서, 이 가죽 공예를 즐기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부위를 쓸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평한 부위는 그래도 되지만, 뭔가 움직임이 잦은 부위, 뭐 스트랩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부위들 같은 경우는, 혹은 뭐 여판 같은 경우는, 어떤 경우들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하잖아요. 이런 부위를 쓰게 되면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.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챙겨보시면 좋냐면, 혹시 이런 부위가 포함이 돼서 제작이 되진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마 그 가방 한 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내가 요구를 할수 있거든요. 이건 당연한 거죠. 구매자의 권리이니까.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는데, 이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같은 모델에 다른 것을 달라라고 언제나 충분히 요구를 할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요구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부위들이 포함이 되면 이거는 뭐 AS나 그런 것도 해주진 않을 거예요, 아마. 왜냐면 원래 이렇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왕 내가 돈을 들여서 사는 김에 이게 나중에 눈엣가시처럼 보일 가능성을 제거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. 그래서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참고 삼아서 제가 이 배쪽 가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벨리. 근데 제가 예전에 벨리 쪽 관련된 영상을 말씀을 드릴 때도 벨리 쪽 가죽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.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데, 이 부위, 배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거든요. 그런데 이쪽 부위가 유난히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, 이런 부위들을 피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 영상이 뭐 루이비통 가방이 다 잘못됐다, 혹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이 흔히 말해서 이제 품질, 그 검수 단계에서 뭔가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, 이왕이면 소비자 측면에서, 혹은 이 가죽 공예를 즐기는 입장에서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벨리 쪽 가죽, 특히나 이 다리 쪽, 이렇게 주름이 지는 부위들,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